안녕하세요. 품앗이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풀 문제는요. 2017년도 모의논술 성대 성균관대학교 모의논술 문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죠. 1-1번 제시문 2에서요. 제시문 2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N이 3일 때에 P3와 S3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이유를 논하셔도 있어요. 그렇죠? 자, 제시문 2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N 첨자 변수 나왔네요. 그렇죠? PN 첨자 변수. 자, 이 n이라고 하는 건 첨자 변수죠? 자연수 n이 있는데, 자, pn이라고 하는 집합은요, 누구를 원소로 갖는 거야? 주목합니다. 자, x,y라고 하는 수소상, 요 수소상을 원소로 가져요. 그렇죠? 근데, x,y는요, 뭘 만족해야 돼? 일단, 0보단 커나 같고, n보단 작거나 같은, 그러한 놈들이고요. 그 다음에 x,y는요, 정수여야 돼. 그렇죠? 정수. 그러한 격자점들이 바로, 그런 수소상, 그런 격자점들이 바로 PN의 원소들이고. SN은요, 여전히 N이라고 하는 첨자 변수. 얘는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쵸? N이 변할 때 이런 놈만 변하면 되는 거지 뭐. 그치? 그래요? 근데 SN은 이제 PN의 원소여야 돼. 일단. 그쵸? SN의 원소가 되려면 일단 PN의 원소이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이러한 부동식을 만족해야 돼. 그쵸? 부동식의 영역. 3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y는요, 3분의 1 x라고 하는 직선보단 크거나 같고, 3x라는 직선 밑에 이하에 있다. 그렇죠? 이놈이죠. 자, 그래서, 일단 n이 얼마입니까? n이 3일 때에 p3의 원소의 개수하고요, s3의 원소의 개수. p3, s3, 이러한 원소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 X축, Y축. 자, 그래서요, P3이면은요, 여기다 3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0과 3 사이는 XY니까 0, 1, 2, 3. 그림은요, 이런 문제 풀 때에는, 특히나 어떤 격자점의 개수를 셀 때는요, 크고 정확하게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알겠냐?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 크고 정확하게 그려야 돼. Y도 마찬가지로 0과 얼마입니까? 3 사이죠? 1, 2, 3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범위 잡아주면요, 0부터 n 사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포함 포함이죠. 다음에요, y 좌표도 0부터 n까지 포함 포함하니까 결국에는요, 테두리가 요 정사각형 내부와 경계선까지 포함해서요, 이 안에 있는 정수, 정수인 점이 바로 P3의 원소의 개수고, 그러면서 이걸 만족하는 건좀 이따가. 일단 P3의 원소의 개수는요, 정수, 정수니까요, 둘, 셋, 넷. 이래 되겠네. 그쵸? 4, 4, 6. 몇 개입니까? 16개요. 따라서요, P3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16개가 있다. 그쵸? 됐어요? 됐죠? 다음에요. S3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이건 이제 좀 제한됩니다. 그죠? 일단, P3의 선으로 바꿔주면 P3의 원소, 얘네들, 파란색 16개의 점들 중에서 요걸 또 만족해야 되는 거지. 그치? 요게 요거잖아. 부등식의 영역. Y는 3분의 1X보다는요, 더 크거나 같아요. Y는 3분의 1X는요, 원점 지나고, 3일 때 하나, 요런 정도의 기울기죠?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고요. 자, 요건요, y 컬 3x보단 작거나 같아요. 1일 때 3, 기울기 3짜리죠? 작거나 같다니까, 이것 이상, 이것 이하니까, y 컬, 요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쵸? 요 안에 있으면서, 뭡니까? 경계선 포함이죠. 등호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서, 점의 개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에다가, 요거 하나 추가해서 몇 개입니까? 10개 이렇게 되겠어요. 그쵸? 10개. 자, 지금 선생님이요, 다 셌는데, 이거 세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음 문제 때문이라도. 자, 10개는 어떻게 돼요?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SN은요, PN의 원소들 중에서 이런 걸 추가로 더 만족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PN의 원소에서 몇 개에서요? 16개에서, 뭘 빼주는 겁니까? 여기 몇개 빼줘요? 3개 빠지죠? 똑같이, 이쪽하고 지금 기울기가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y컬 x에서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이쪽 빠진 것 그대로 여기도 빠진다. 알겠냐? 따라서 3개씩 몇개 빠져요? 2번 빠져서요. 이렇게 해서요. 10 요것도 가능하다. 요 생각을 좀할수 있어야겠습니다. 알겠죠?
하여튼 첫 번째 문제풀이요. S3와 P3와 S3의 원소계수 구하는 문제풀이. 이해갔죠? 이해갔죠? 1-1번 문제풀이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